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시골길에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두고 정상으로 가고 있었는데요. 그런데 오른쪽에 세워져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일어난 사고. 영상 보시겠습니다. 왕복 2차로도로 시골길입니다. 잘 가고 있고요. 앞차 가고 저 앞에 흰색 트럭을 보세요. 저 흰색 트럭이 갑자기 풀박차는 아니 서 있던 차가 앞차 보내주고 내가 갈 때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쩌란 얘기냐. 이거 완전히 난 날벼락이다.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. 하지만 상대차 보험사는 헤헤 앞에 차가 서 있으면 조심했어야죠. 백대응은 없어요. 선생님도 잘못이 있습니다. 선생님께도 10%의 잘못이 있어요. 그래서 90대 10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과연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까요?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? 이번 사고는 아주 전형적인 정차에 있던 서 있던 차가 출발 중에 일어난 사고죠. 보험사는 정차 후 출발 사고는 서 있다 출발한 차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70대 30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양보해서 90대 10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. 상대측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90대 10이 되려면 100명 중에 10명은 피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. 과연 이번 사고 100명 중에 10명이 피할 수 있었을까요?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. 물박차 천천히 가고 있죠? 저 앞차 가만히 서 있다가 이때 움직이는데요. 도저히 멈출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도저히 멈출 수 없다는 것만으로 백대응이 될 수는 없습니다. 앞에 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요. 과연 이 상황에서 저 흰색 트럭이 움직일 가능성이 미리 예상될 수 있었을까요? 저 앞에 불박차 있대요. 불박차가 비상등을 켠 것도 아니고요. 또 왼쪽 깜빡이를 켠 것도 아니고요. 뭔가 비상등에 깜빡이 켰다고 그러면 아, 저 차에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구나. 그럼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구나. 거기에 대비해서 조심을 하겠죠. 하지만 상대차 아무런 깜빡이나 비상등도 켜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에 브레이크 등이 살짝 들어와 있는 것 같죠? 왼쪽은 없어요. 브레이크 등이 왼쪽은 고장나고 오른쪽은 들어와 있는데 낮 시간이에요. 낮 시간이기 때문에 저게 눈에 들어왔을까요?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앞쪽을 보면서 가는 불박차 운전자가 오른쪽에 서 있는 차에 브레이크 등이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안 들어오고 그것도 약하게 들어와 있어요. 저게 눈에 들어왔을까요? 눈에 안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저 차는 사람이 안 타 있는 차, 주차된 차로 생각될 수 있죠. 주차된 차가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? 예상 못합니다. 또 만일 저 브레이크 등 들어온 것을 봤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앞에 트럭 하나 지나가고 있죠. 파란색 트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불박차는 저 앞에 파란 트럭과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? 20m가 채 안 돼 보이죠? 저 차 지나가고 불박차 이때까지 가만히 있어요. 그럼 설령 사람이 타고 있다 하더라도 아, 차 지금 한 대 지나가고 뒤에 또 차가 오네. 그럼 저 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움직여야지. 그렇게 생각이 됐죠. 서 있는 걸로 생각했던 차가 이때 이렇게 들어오면 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여러분들 혹시 나뭇가지랑 똑같이 생긴 벌레가 있는데요. 대벌레 보셨나요? 저 봤어요. 잔디밭에서요. 뭔가가 나뭇가지 똑같이 생겼어요. 근데 이상하다. 예? 그래서 제가 한번 근달을 봤어요. 근달이 그때서 움직이는 겁니다. 처음에는 벌레인 줄 몰랐어요. 완전히 나뭇가지인 줄 알았어요.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. 저 트럭이 완전히 가만히 서 있는 걸 알았어요. 주차되어 있는 걸 알았어요. 근데 그 차가 불박차 막 지나갈 때 그때 쑥 들어올 거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? 움직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올 때는 너무나 가까워서 피할 수가 없었고 과연 100명의 운전자 중에 똑같은 상황에서 몇 명이 피할 수 있을까요? 운 좋게 급히 핸들 틀어서 사고를 면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만약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더 커다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. 상대가 갑자기 들어올 때 너무 가까워서 핸들 틀기도 어렵던 상황이에요. 운전자가 없는 차로 여겨졌던 트럭이 갑자기 들어온 사고.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.
있습니다.